잇이 있어, 잇. 잇은 몇 인칭? 3인칭 중성. 알겠죠? 3인칭 중성이에요. 그러면, 먼저 여러분, 중학교 1학년 때 이게 먼저 시험에 나와. 몇 학년 때 나와? 중학교 1학년 때 나와.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잇은 이거야. 알겠지? 잊혀부. 자, 초등학교 때 알고 있는 잇은 이겁니다. 그러면 잇은 뭐야, 지금? 책을 가르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잇은, 자, 무슨 잇이야? 지시? 대명사야. 뭐라고요? 지시 대명사. 이거 봐라. There is a book on the desk. It's mine. 그것이 내 겁니다. 그것이 책이야, 책. 알겠지? 그럼 이게 왜 시험인가?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안 어렵죠? 근데 보세요. 에? 자, 이게 나왔어요. It's your baby. It's your baby 그랬어요. 자, 이게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야. 지금 이건 우리가 배우는 게 아니야. 이제 뭘 배운 거야? It is a baby 그랬어요. 우리가 인칭은 1인칭, 2인칭, 3인칭 있었는데 애기들은 남성, 여성을 같이 안 쓰고 그냥 혼성으로 써요. It's a baby. It's baby 이렇게 하죠? 자, 이 잇이 뭐라고? 이건 사람을 나타냈으니까 뭐라고? 인칭이야. 뭐라고요? 인칭. 그죠? 인칭. 근데 남자도 여자도 아니니까 뭐라고 하는 거야? 중성이라고 하는 거야. 이랬더니 이게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시험했어. 다음 중 법문의 잇의 용법이 다른 애를 구하세요. 이거야. 기억나지? 나한테 물어봤어. 시험 볼 때. 선생님 왜 이게 다릅니까? 위에는 잇이 가르치는 거고 밑에는 뭘 나타냈어? 사람을 나타내는 거야. 재훈아 생각나죠? 안 나니? 중간고사 때 봤어. 중간고사 때. 그러면서 하나가 또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 책에 62페이지에 나왔어. 4번. 비인칭이요. 뭐라고요? 비인칭. 여기 봐. 인칭은 인칭인데 비. 아닐 비지.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뭐라고요? 사람이 아니는 거. 여기 보세요. 시간이나 시간, 계절, 날씨, 거리, 명왕. 알겠지? 오늘 몇 월이야? 자, it's 5 o'clock. 5. 그랬어요. 됐지? 이건 뭐야? 잇은 뭘 나타냈어? 시간을 나타냈죠. 잇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지시대명사인데, 그지? 자, 나머지는 인칭이더라. 근데 이건 인칭도 아니야. 그래서 무슨 인칭이야? 비인칭이야. 그래서 1번, it's Monday. 뭐다? 비인칭. It is far. 거리죠? 비인칭. 알겠죠? It's dark. 뭡니까? 비인칭. It's baby. 뭐야? 인칭. 그러면 4번이 틀린 거죠. 알겠지? 이렇게 시험 나오는 게 잇의 용법이었어. 이게 몇 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거야. 여기까지 내내 지금 배운 거야. 따라해. 지시대명사. 인칭. 비인칭. 이해됐어? 이해됐어? 이제 2학년 때부터 나오는 게 있어. 2학년 때부터. 잘 봐. 지금부터 이제 2학년 때부터 나와서 평생 이제 너희는 이제 어떻게 잇의 용법을 물어보는 것들이 지금부터 나온다. 이거지. 그러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박지성이가 나왔어요. 박지성이가. 누가 나왔어? 박지성이가 인터뷰를 해. 아, 물어봅니다. 어제 한강에서 데이트한 여자가 당신의 애인이었습니까? 박지성이가 데이트했죠? 누구랑? 민지랑. 그래서 결혼한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아, 질문에 대답하기가 좀 어렵네요. 질문에 대답하기가 좀 어렵네요. 이런 거예요. 자, 뭐냐면, 영어는요, 영어는 동사를 중심으로 해서 주어가 짧은 애를 좋아해. 알겠어? 동사를 중심으로 뭐가? 주어가 짧은 애. 그래서 이걸 우리가 the and where에서 원칙이라고 해요. 마지막이 영어는 길어야 좋다는 거야. The end wait. 알겠지? 또 목적어가 영어는 짧은 애를 좋아해요. 목적어가. 알겠지? 자 이러면서 가주어, 진주어, 가목적어, 진목적어 나오는 거야. 자, 새로운 게 나와요. 새로운 게.